네, 안녕하세요. 지디넷 코리아 문영재 기자입니다. 오늘 타고 있는 차는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입니다.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5는 소형 Q2와 Q3, 그리고 대형 Q7과 QA 사이에 껴있는 중형 SUV입니다. MLB 플랫폼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엔진은 직렬 사기통 2.0L 가솔린 직분사 터보입니다. 최고 출력 265마력, 최대 토크 37.7kgm의 부족함 없는 힘을 발휘하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6.1초, 최고 속도는 안전상의 이유로 시속 210km에서 전자적으로 제어됩니다.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2km,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168g입니다. 앉은 자세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현재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덕분에 시야가 광활합니다. 사이드 미러 크기도 커서 운전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주행 모드로는 오프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이렇게 다섯 가지 모드가 있고요. 다이내믹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회전 질감도 부드럽고 엔진의 힘을 빠르게 나눠 쓰는 변속기 덕에 답답함 없는 시원시원한 그런 달리기 실력을 접할 수 있습니다. 최고속도까지 정말 거침없이 나가네요. 승차감은 안락한 편입니다. 주행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꿔도 선택해도 이런 느낌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크고 작은 충격을 상당히 부드럽게 걸러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래 타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노면 소음, 엔진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진동, 그리고 고속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바람소리도 잘 막아냈습니다. 외관은 넓은 그릴과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그리고 5 스포크 19인치 휠 등으로 멋을 냈습니다. 실내에 장착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10.1인치 터치스크린은 차의 각종 정보를 보기 좋게 전달합니다. 이 가운데 10.1인치 터치스크린은 깔끔한 그래픽 디자인과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하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지원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은 기어 레버 바로 뒤에 넓게 자리합니다. 트렁크 도어는 전동 식으로 여닫을 수 있으며, 트렁크 기본 적재 용량은 520리터입니다. 2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부피가 큰 짐도 무리 없이 싣고 나를 수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을 자주 하고 또 편안한 이동을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알맞은 SUV입니다. 패밀리카로도 제격입니다. 옵션도 풍부하며 연료 효율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복합 연비는 앞서 말했듯 리터당 10.2km로 경쟁 모델인 BMW X3, 벤츠 GLC, 볼보 XC60보다 높습니다. 트림 라인업은 기본형과 프리미엄으로 구성됩니다. 시승차는 프리미엄으로 기본형보다 600만원 정도 비쌉니다. 대신 20인치 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주행 조향 보조 등이 더해집니다.